남의 차에서 못된 짓 하는 이 장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된 짓 하는 장면 연결 프로그램 곰플레이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떨어집니까? 곧 한국 가는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저안 가요. 왜요?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대희님 때문 맞는데? 대희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대희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가지. 자, 이게 우리는 년이 왜 나왔냐면요. 윤중이랑 서상사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대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 대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되게 슬프대요. 뭐그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라는 대사가 나온 거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하나씩 들으면서 번역할게요. 감정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요. 자, 우리는요부터 살릴 건데요. 우리는요. 세 글자입니다. 자, 완전 초급자들도 할수 있어요. 완전 정말 생초보들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 우리 쓰고 이것만 쓰면 돼. 그 퀘스천마크만 딱 하면 돼. 그렇죠. H 위너님. 위너. 와, 맞나? 우리 이거 뭐야? 갑자기. 와, 뭐야? 와, 맞나? 우리는요? 와, 맞나? 우리는요? 라고 했고요. 우리는요? 우리 떨어집니까? 우리 떨어집니까? 이때는요, 떨어지는 게, 어디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서로 같이 잡은 손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황을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연애한 지 오래되셨어도 이게 어디서 뭐 5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떨어집니까? 우리 그렇게 됩니까? 워먼. 그게 일단 우리겠지? 오, 잘한다. 근데 거기다가 추측을 담아보세요. 우와, 좀 장애하니까 따다 보니 거의 다 맞았는데요. 선쇼, 동사 앞에다가 그렇게 됩니까? 라는 추측. 한 글자 담아보세요. 바이올렛님 잘하는데요. 거기 앞에다가 추측의 의미를 담아보세요. 아, 지지양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하기에. 내가 할수 있는 걸로. 영국인이 그 너무 어려워. 캐슈칸트 정답입니다. 워먼. 호에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추측이에요. 이렇게 될 것입니까? 워먼 호에이. 펀쇼마. 나라면 펀쇼마 했을 텐데요. 여기 이, 나 이렇게 범죄자 같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약간 이거 그거 같잖아. 근데 말입니다. 이거 아 장난치지 말아야지. 워만 여기 있는데 나는 나였으면 펀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실제 자막은 펀리라고 나와요. 이게 중국식 번역에는 워먼 호에 펀리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펀리는 약간 분리수거할 때그 분리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근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이따 좀 이따 또 보여줄게. 이거 워마나 워마 호에 펀리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리수거할 때 분리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펀리는 헤어지다, 이별하다의 뜻을 똑같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펀쇼랑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인 거죠. 펀쇼. 남녀가 헤어지는 거. 근데 얘네들이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리라고 쓰지 않았나. 남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렇게 떨어지다라고 써가지고 헤어지다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쵸? 아 이때는 아직까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펀쇼라고 쓰지 않고 펀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 서로 마음을 나눈 사이라서 나는 그냥 저였으면 펀쇼라고 썼을 거예요. 我们会分手吗? 우리 헤어집니까? 얘네들은 사실 썸 타는 거 누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썸 타는 거 떨어지면 빨리. 그래서 그냥 나였으면 그냥 이게 어쨌든 남녀 관계이긴 하니까 굳이 오늘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녀 관계이긴 하고 썸 타는 관계였으니까 어머호의 펀리 이마보다 어머호의 펀쇼 오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아직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다그 펀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펀리로 쓰면 되고요. 나처럼 어차피 썸 타는 관계인데 펀리가 더 남녀 관계 적합해라고 생각하시면 펀쇼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곧 그래서 마샹. 마샹, 우리 헤어집니까? 곧. 썸타다는
이 책에 나와요. 썸타다 여기 책에 넣어놨어요. 책 사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알아봐가지고 여기다가 인증샷 올리면 되게 좋겠다. 그쵸? 자, 우리는 곧 떨어집니까? 우리는 곧 헤어집니까? 어머머의 펀리마? 어머머의 펀쇼마? 마샤? 곧 알려주지 마! 한국 가는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 자, 이 표현 앞에 있는 의료팀 명단이 조금 어렵죠. 이런 것만 이렇게 쓰면 돼요. 한국 가는. 근데 한국으로 우리가 진짜 그냥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한국 가는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워머워의 펀쇼마 마샹. 자, 한국 가는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그 뒤에 의료팀 명단은 일단 한국어로 적어놓고 뒤에 것만 하면 돼. 회 말고 이때는 이성으로 회 말고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회 말고 회라고 써야 돼요. 회 한국어다. 의료팀 명단인데요. 의료팀 명단. 요거는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면 되죠. 회 한국어다. 이 랴오 주. 의료조. 이게 조가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팀장을 중국 사람들은 조장이라고 하죠. 의료조. 명단. 명단. 똑같죠? 명단. 에. 그러면 그 위에. 호의 한국어 명단 위에. 어떻게 쓸까요? 그 위에. 요 위에. 요 있네. 요 있네. 할 때. 그 명단 요렇게 있으면. 여기 책 속에 있다고 할 때 보통 우리 쇼샹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때도 명단 샹. 이 위에. 강선생 있습니까? 근데 명단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강선생이 있다고 하면 좀 의미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선생 이름이 있습니까가 좋을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이 있니를 바꿔볼게요. 여기에 너의 이름이 있니? 일야오주 명단상 일야오주 명단상 회 한국어 일야오주 명단상 있니? 너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있니? 요니더 명지마 그렇죠. 요니더 요니더 명지마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있습니까? 요니더 명지마 明白吗? 요니더 명지마 왜냐하면 여기에 요니마 라고만 쓰면 명단에 너가 있니? 물론 전달은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회 한국어 일야오주 명단상 요니더 명지마 너의 이름도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의료진 의료조 의료진 검색했더니 이렇게 이 말이 한국 화전에는 없어요. 일야오 의료 일야오 주는 팀 이랴오주가 의료팀이었는데요. 번역기에서 확실하게 그래 의료진이다 라고 번역기에서 확실하게 이랴오주를 의료진이다 라고 딱 얘기해줬습니다. 번역기에서 이렇게 딱 상남자같이 의료진은 무슨 뜻이 이게 맞나요? 맞다 의료진이다. 이랴오주 확실합니다. 명확하게 이건 의료진이다 라고 네이버가 얘기해줬습니다. 호에 한국어 이랴오주 명단샹 요니더 명즈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해. 네이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네이버 이랬다. 없어요. 자, 없어요. 요거는 정말 초급자들도 진짜 할 수 있죠. 없어요. 두 글자. 없어요. 메이요. 와, 우와, 만댕댕 잘한다. 나보다. 메이요. 없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이건 없어요에다가 뒤에다가 요만 붙이면 되네? 개이득이네? 없어요에다가 붙이면 되네? 그쵸. 메이오마? 되게 살짝 기분 좋아? 메이오마? 없어요? 자, 요것도 다 정답으로 확인할게요. 실제 자막으로 메이오마? 없어요? 메이오마? 없어요? 네, 저 안 가요. 네, 저 안 가요. 자, 요것도 쉽죠? 쉬운 것만 나오죠, 오늘. 네, 저 안 가요. 네, 저 안 가요. 어떻게 할까요? 나 안 가. 맞아. 그렇죠. 슈. 근데 약간 슈 이렇게 하면 슈 이렇게 가지고 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자연스러워요. 슈다. 그래 그렇다. 아니 네이버 갔나? 슈 이거 갖고 슈다. 응. 아 이것도 좋다. 여자니까 귀엽게. 응. 응. 이것도 좋아요. 응. 응. 저 안 가요. 응. 네. 슈다. 쓰다. 응, 그 좋고요. 저 안 가요. 나는 가지 않는다. 자, 이때요. 지금 답이 알파카고님도 취, 만댕댕이님도 취, 그리고 다른 답 없어요. 초급자님도 취. 또 다른 답 없어요. 쓰다 나왔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좀 장현님이 쓴 게 전 더 좋아요. 자, 워부 취. 나
와, 뽀 쪽으로 답이 갈. 바이올렛 혼자 집에 가게? 너 가는 거야, 바이올렛은? 바이올렛 와, 거의자! 들어가세요. 자, 뽀 쪽으로가 있거든요. 혼자 집에 가. 그것도 뽀도 안 붙여. 나 집에 간다. 자, 둘다 목적지가 한국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한국이 있기 때문에, 취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취는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해요. 我去韩国，我去中国，我去图书馆，我去医院 할때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지랑 같이 쓰죠.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딘가를 떠나 가는 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의 자리를 뜨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자리를 떠나는 거. 저우는 어쩌러? 나 간다. 我们 저우 봐. 우리 가자. 워먼 쪼우 베이징 하지 않잖아요. 워먼 쪼우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우르크를 떠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한국으로 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부취보다 부조우가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물론 얘도 오역은 아니지만, 송혜교가 하고 싶은 말은 널 떠나지 않는 거죠. 난 여기 떠나지 않아. 네. 왜 주눅 들었어? 어쁘죠? 전안 가요. 어쁘죠?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쉐더. 어쁘죠? 어쁘지? 이거 말고. 안 가! 나 결혼식장 안 가! 돌잔치 안 가! 돌잔치 부르지 마! 이런 거 말고. 어쁘죠? 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떠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도 어쁘죠? 라고 하면 돼요. 어쁘죠? 나안 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가 더 떨어져도 어쁘죠 이렇게 쓰는 거죠. 어쁘지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왜요? 왜요? 이것도 쉽죠? 왜요? 이때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어떻게 묻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때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이때는 진짜 정말로 이유가 궁금하니까 왜셔마 그렇죠. 우리 만댕댕이님 빨리빨리 하신다 되게. 거의 피지컬 초딩인데. 자, 왜요?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나 때문은 아닐 거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틀려야 고쳐드릴 수 있어요. 안 하시면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은 아닐 거고. 자, 그리고 영군이님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군이님이 정답을 써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군이님이 조금만 한 2분 정도만 텀을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쓸수 있습니다. 컨딩 보시 이외 워 이것도 좋다.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때문은 아닐 거고니까 틀림없이는 아니지 않을까요? 자, 생방 처음 들어요. 자주 오세요. 보시 이외 워. 네, 근데 자, 지시애님이 쓴 거에 또한 글자만 추측이 들어갔어. 추측. 자, 인웨이 보시 워는 안 됩니다. 보시 이외 원 되지만 스티브리님 맞았어요. 근데 여기 아까처럼 아. 그거는 아닐 거고, 나 때문은 아닐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추측이야. 추측이 들어갈 때. 뭘 떠올려야 되지? 추측이 들어갈 때한 글자만 떠올리세요. 칙칙칙칙칙. 뿌. 会不是这样 표현 없죠? 不会是라고 써야죠. 자, 푸링 언니가 틀리면 따도 언니 따라합니다. 그렇죠. 여기 잘하신다. 제시님 잘하시네요. 不会是 말고, 不会是 말고, 아니, 不会是 아까 누가 틀렸지? 여기서 쓴 거. 뭐라고 썼더라? 不会是를 맞아요. 근데 아까 쓰신 것 중에 뭐라고 썼더라? 是不会 이건 안 돼. 不会是因为我 그쵸. 근데 끝에다가 이런 걸 넣는 거야. 不会是因为我까지 다 좋고요. 不会是因为我 좋은데, 요 끝에다가 내가 뭘 넣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면, 아니겠지? 아닐 거고, 아니겠지? 한국인은 아니겠지? 비가 오지는 않겠지? 이렇게 뭐 어감을 좀 주고 싶어.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은 어감을. 뭔가 확신이 좀 있어. 그건 아니겠지? 그럼 어감을 주려면 어떤 게 되게 좋을까요? 빠가 좋아요. 그쵸? 강한 확신. 不会是因为我吧. 나는 아닐 거고, 그럴 거고, 한국인은 아닐 거고. 不会是韩国人吧. 不会是喜欢我吧?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아닐 거고. 그래서 빠가 좋습니다. 어떤 장면 한번 볼게요. 为什么?不会是因为我吧?不会是因为我吧?
뭔가 정말 말하는 것 같잖아. 후회했어 이후에 뭐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그건 아니다인데 아닐 거고라는 어감을 살리려면 바 하나면 충분해요. 후회했어 이후에 뭐봐라고 얘기했고요. 대인님 때문 맞는데? 맞는데 대인 때문 맞는데 그러면 이때는 막 뚜이 하면은 부유 같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인 때문 맞는데 가볍게 얘기하려면 그냥 앞에다가 위에 있는 여기에 이것만 그냥 버리면 될것 같은데. 스이웬이야 뚜에이 만댕댕님 좋습니다 송혜견 줄 그리고 대인 때문 맞는데 라고 하려면 스이웬이야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애교 있잖아. 여기에 스웬이다 너 때문이야 이런 거 같고 스웬이야 그럼 좀 애교 있잖아. 너 때문인데 그런 거 같잖아. 이게 아잖아. 이렇게 좀 애교를 넣어서 스웬이야 맞는데 스웬이야 애교를 좀 넣어볼게요. 스웬이야 스웬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아줌마 감성 애기 엄마 감성 요게 약간 송혜교 감성 스웬이야. 자, 그쵸, 요거 맞아요. 조동사를 부정하게 해줘야죠. 앞에다가 모호해라고 써야죠. 스웬이야, 맞는데. 대인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대인님은 어려우니까 그냥 너로 바꿀게요. 너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너 때문에 비로소 안 간다고. 다섯 글자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아니, 여섯 글자다. 너 때문에 비로소 가지 않아. 지금까지 배웠던 거 사이에다가 비로소만 넣으면 돼. 너 때문에 여기다가 비로소 가지 않아. 너 때문에 비로소 가지 않아. 희웬이 만댕댕이님 아까 제가 취랑 쪼우랑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막 피토하며 설명한 걸로 기억하는데. 야! 희웬이 자이뿌. 아, 이 새끼는 진짜 장난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 뿌쩌우라고 써야 돼요. 이웨이니 자이뿌쩌우 이렇게 자이뿌취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취하고 쪼우하고 약 3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귀담아 들어주셔야 저도 방송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분 만에 까먹으면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이웨이니야 이웨이니 자이뿌쩌우 이웨이니 자이뿌쩌우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요거는요 제가 번역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요거 일단 답부터 보고요. 왜쇼마 不会是因为我吧 스웬이야 因为你 잘 붙죠.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선데요. 자 여기 보면 9번에서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덜 넣어가지고 번역을 많이 해봤더니 이 느낌이 잘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요렇게 바꿔가지고 쉽게 한 다음에 굳이 넣으려면 어떻게 넣는지 여러분 같이 고민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대인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가 더 예뻐요.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덜 넣어버리면 약간 느낌이, 약간 문장이 되게 막 구질구질해지더라고요. 일단 요걸로 번역해보고요. 그 뒤에 굳이 넣고 싶으면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요 지문으로 바꿔볼게요. 대인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대인님도 그냥, 요것도 그냥, 대인님이란 표현은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삶에서는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로 바꿀게요. 실제 우리가 실제 쓸수 있는 말. 이웨이. 뭐뭐 하고 싶다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메일은 맞는데 뭐뭐 하고 싶다. 오, 이분 참 잘하신다. 因为我想跟你在一起예요. 맞아요. 因为我想跟你在一起.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因为我想跟你在一起요. 잘한다. 因为我想和你在一起.我想跟你在一起. 둘다 맞아요. 여기도 근데 건니, 허니 다 맞는데요. 그냥 허니. 我想和你在一起.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네, 我想和你在一起. 실제로 이렇게 번역돼서 중국에 송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조금이라도 덜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 만약에 당신이랑 조금이라도 더 이걸 넣으면 문장이 되게 구질구질해져요. 조금이라도 덜을 넣으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뭐, 다시 더할때 했던 거 있잖아요. 짜이, 또, 따이, 활. 막 이렇게 써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약간 문장이, 홍혜교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말했는데, 이거 약간 좀 아줌마 같지 마. 아이고, 조금만 더 있어.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因为我想再多一会儿和你在一起. 약간 그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넣으려면 넣겠지만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뺐어요. 근데 물론 가장 좋은 번역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긴 하대요. 근데 넣어서 더 이상하면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요, 我想多待会儿跟你在一起말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없이 그냥 되게 예쁘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당신과 함께 방송하고 싶어요. 왜냐면 我想和你在一起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근데 이게 실제 방송 버전입니다. 이내샹和你在一起, 이내샹和你在一起.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뭐 만나? 우리 떨어집니까? 곧 会婚礼吗？马上？ 한국 가는 의료팀 명단에 강 선생 있습니까? 回韩国的医疗组名单上有你的名字吗？ 없어요. 없어요? 네. 저 안 가요. 왜요? 나 때문은 아닐 거고. 대인님 때문 맞는데? 대인님 때문에 안 간다고요. 대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 예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오. 두 번째.